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31일에 지금 녹화 중이고요. 드디어 9월 1일 신축일입니다. 기해년 임신월 신축일 일요일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또 계신다면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세한 상세 정보가 나와요. 그 상세 정보에서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만세력을 잃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일간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고 오셔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가닥이 잡힙니다. 일단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 유튜브 홈에 가시면 사주 강의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거라도 꼭 보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기해년 임신월 신축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이 임신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정확하게 임신월은 지금 8월 8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0월 초까지인데, 신유술이 가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가을의 첫 부분이고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요. 무토가 7일 지났고요. 임수가 7일 지났고요. 네, 경금이 16일.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금이 영향을 현재 부리고 있어요. 재련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과실이 채 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좀 빠르죠. 그리고 신축일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것을 보시면 상관 편인 올라왔고요. 상관이 상관이 지금 위로 올라왔고, 편인이 편인 때문에 올라왔어요. 신축일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머무르는 흐름이 많아요. 무겁고요. 가라앉아 있습니다. 치우쳐져 있고요. 가라앉았다는 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앙금처럼 녹아서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체적인 에너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기다리셨던 갑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이 되고요. 이금 중에서도 신금이니까 신축일은 정관이 관대지 앉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이, 전체적으로는 자식분들이 뭔가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앞설 수가 있고요. 또 경거망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갑목일간분들은 그분들께 상당한 잔소리를 쏟아부으셔야 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서 어디 외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제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주변에 어떤 뒷말, 구설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SNS 같은 곳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구설수를 좀 조심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을일간 분들께는 신축일이 편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 되겠고요. 남편 또는 자식이 전체적으로 오늘 많은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뭔가 자기 포지션에서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이제 든든하겠죠? 어쨌든 을목 일간분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게을러도 게으름을 부려도 가족들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원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날이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좀 좋아요. 정재가 양재 앉은 하루고요. 금전은 참 좋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본인이 뭔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본인 계좌에 돈이 꽂힙니다. 누가 송금을 해줄 수 있고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소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캐시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요일 그리고 하다 못해서 이모티콘 선물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어쨌든 소액의 돈들이 꽂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참 좋은 하루죠.
정화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은 편재가 임묘지연진 하는데요. 아마 변화가, 제 생각에는 변화가 있더라도 돈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동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에 뭔가 넣고 싶은 학업욕이 솟구칠 수가 있어요. 공부를 갑자기 뜬금없이 또 소설책을 막 파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도서관에 가신다거나 혹은 외출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들 막 버려요. 오랜만에 대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막 모읍니다. 분류별로 뭔가 카테고리 정리도 하시고, 블로그 정리도 하시고, 뭔가 필요 없는 사진들을 막 이제 삭제하기도 하고, 옛날 추억들. 연인하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미니멀리즘에 속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하는 거. 그리고 쓸데없는 거안 사기 위해서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막 돼지저금통 같은 거 깨가지고 막 정리를 해요. 어쨌든 검소함,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로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책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적인 하루를 보내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 분들은 신축일이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 있어요. 무토 분들은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계속 해오셨던 뭐 뜨개질이라던가 아니면 자식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예, 저처럼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뭔가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꾸준히 해왔던 취미라던가 일들을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거죠. 뭐 우표 수집을 했는데 이만큼 쌓여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아, 세월이 빠르구나, 시간이 빠르구나, 뭔가 확실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돌아보는 하루예요. 자,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 일간분들께는 신축일이 식신이 올라온 날이고 식신이 임묘지앉았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일이라든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내공도 축적이 된 상태고요. 정화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분류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폐품들 모아가지고 한쪽에 좀 쌓아놓고 이런 어떤 대청소, 대정리 그리고 모아서 본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을 하시는 날이 될것 같아요. 또 식신은 일적인 결과물로는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는 토탈 작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 단장을 하신다거나 블로그를 스킨을 바꾼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신축일이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하루고요. 친구라던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이긴 한데 이거는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가족이에요. 텍스트는 적지 않았어요. 나랑 거리가 있는 가족이에요. 친한 범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뭔가 좀 다운되어 있고 취직이 안 되거나 이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석이고 납인데 어떤 정리해고 수순을 당했다거나 회사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월급이 밀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아질 기미가 없어서 힘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금분들 본인들은 혹시 연애 중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연인들은 냉전 중이시거나 아니면 좀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을 좀 한동안 안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죠. 이제 같은 글자가 신축일이니까요. 신금분들 볼 때는 비견이 양지앉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한 범주 안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혹은 나랑 같이 일을 하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날이죠. 전화나 메신저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께는 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아니라 금이죠.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 될것 같아요. 네. 뭔가를 바꾸기로 하는 조건, 즉 교환의 조건으로 나한테 유리한 약속을 하신다거나 나한테 유리한 계약이나 나한테 유리한 구매 등을 하시게 될수 있는 하루예요. 원래 무이자 할부가 안 되는데 무이자 할부로 몇 달을 끊어서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혹은 장기 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또 보증금 없이 어디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든든한 거죠. 든든한 어떤 약속을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께는 편인이 관대지한전 하루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앞서고 결과물이 뚜렷하지가 않은 날이에요. 당장 눈앞에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일요일 하루 종일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시간이면은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한 시간이면 완성이 될수 있는 일도 막 3시간, 4시간이고 계속 결과물 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칠 수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하루의 일간들을 보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또 9월 2일 운세 영상 작업할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